다음은 총회의원 정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 요즘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 농촌에서 농업에만 전념하는 그런 농민들도 요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는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태연해요, 오히려. 안보 불감증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근데 한미 관계가 좀 삐걱대고 한미 동맹이 무슨 잘못돼가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할 때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남북 관계보다도 한미 관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실효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뭐 철수한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국내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이게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안보 문제가 안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와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루 뒤에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가 되면 뭐 우리 김부겸 의원님 말씀대로 지소미아라는 게 뭐 절대 반지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이른바 후폭풍, 일부 언론에서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만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한미 관계의 새로운 도전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송영길 의원 앞에 계신데 한 16년 전에 2003년 12월 3일 날 송영길 의원하고 같이 아침에 청와대 가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침을 먹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이라크의 국회 조사단 일원으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우리 송영길 의원은 파병 반대를 계속 외쳤고 나는 파병 찬성을 외쳐서 토론도 많이 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했어요. 그 워딩이 또렷하게 기억나요. 우리가 왜 파병을 검토하는지 아십니까? 아직은 미국과 우리가 맞짱 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을 결정하셨어요. 그 결정하신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미관계가 개선돼야 되지만 당장 한미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 아마 10년 이상 더 걸릴 것이다. 북핵 문제를 위해서라도 한미관계는 돈독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번 파병의 가장 중요한 근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부가 밝힌 당시 이라크 파병의 명분은 뭐냐면 이라크의 조속한 평화 정착과 전후 재건 지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라크 전후 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지지비 기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동맹 관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동맹 관이 궁금합니다. 여기 외교부 직원들이 있는데 외교부 내에서 단 한 사람도 지소미아 종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직원이 없었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후에 미국 가셔가지고 정상회담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대한 한미동맹을 강조하시고 발표했어요. 위대한 한미동맹. 그 위대한 한미동맹이 임기 반환점 물던 이 시점에서 위험한 한미동맹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겁니다. 아니 정의용 안보실장이란 분이 지금 사실은 뭐 대통령의 지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국방 정책 결정자인데 이분 한 얘기가 끔찍해요. 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을 다루는 수준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오늘 뭐 또 대두가 되는데 아까 장관님께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현 수준 주한미군 수준 유지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필리핀에 가서 한 얘기 뉘앙스는 좀 달라요. 그렇죠?
걱정하는 겁니다. 알쏭달쏭하게 얘기해요. 지금 뭐 한 6천여 명 규모의 여단 병력을 뺀다. 원래 그 수단 배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뺐다가 재배치를 안 하면 철수 그만큼 감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방위비 분담 협상 이런 겁니다. 지소미아가 절대 반지는 아니지만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외교 전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트럼프 대통령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다섯 배를 내라 그럽니까? 그런 과도하고 무모한 요구가 어디 있어요? 나 솔직한 얘기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야를 초월해서 한번 정말 반대 우리가 시위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예? 네? 아 그런데 보세요. 과거를 봐요. 과거를.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처해야 될 문제인가? 한미 관계가, 한미 동맹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거 대통령 다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담금 협상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래요. SMA 틀에서는 올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소파 개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무턱대고 너희들 너무 비싸게 요구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더라고 나자빠질 수는 없다고. 접점을 찾아야 돼. 저는 국방부로 넘겨요. 국방부. 국방부에 우리 전력 증강비가 있어요. 어차피 미국에서 무기 구매해야 되니까 그거 갖고 조절하면서 협상의 접점을 찾는 것이 나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안을 저는 제시합니다. 아무튼 장관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동맹관, 우리 한미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정리된 입장 이런 것이 분명해야겠다. 말로는 이상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불어 닥칠 후폭풍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외교부로서도 잘 감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하여튼 뭐 이 동맹의 그 관리 또 동맹을 중심으로 한 굳건한 방위태서 흔들림 없이 견제해 나갈 것이면서 또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안건 관련 대체 토론 30초만 하겠습니다. 세 건의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저는 그 관련 법의 개정안에 대한 합의 없이 먼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라고 생각하고 선 입법 후 비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